우리는 이곳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5월의 첫날 노동절인 오늘입니다. 5월은 성모 성월이요, 광주에서의 5월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는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이 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또한 생명과 열정을 바친 많은 이들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들을 보존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이 아닌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로의 회귀는 우리의 선조들과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지인 이곳 5.18 민주광장에 모였습니다. 작년 3월 우리는 윤석열이 이것이 민주주의이기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러하였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5월 윤석열은 이제 우리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잘 이끌어주기를 마음 모아 기도하고 응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응답하였습니다. 취임 1년을 앞둔 지금 우리는 그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헌법을 준수하였는지,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국민의 자유와 공리 증진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묻습니다. 숭고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침탈이 우리나라가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일제의 침략과 침탈을 정당화하였으며 이는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 나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망언입니다. 며칠 전에는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였습니다. 과거를 다 잊어버리자며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3자 변제안을 들고 일본을 찾아간 이를 두고 과연 그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을 준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말하는 헌법과 법은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 법인지 묻습니다. 한미일과 동맹을 맺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민족적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굴욕적으로 해야 하는 일일까요? 또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왔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하여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녕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한 것일까요? 게다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게 포탄을 비롯한 군사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겠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어야 할 수 있는 말일까요? 그는 과연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알기나 아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을 위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손해와 전쟁의 위협이라는 불안만을 떠안을 뿐입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는, 우리나라의 평화는 북중러에 대항하여 한미일의 동맹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사 안에서 동맹이 결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불러왔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힘에 의해 이루어진 평화는 결코 영속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한 모양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릇된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성전이다, 이는 성전이다, 이는 주님의 성전이다 라는 거짓된 말을 믿지 마라 하였습니다. 성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 우리가 살 길이라 하였습니다. 핵이 있으면 안전하다, 미국이 있으면 안전하다, 그러한 거짓말을 우리 또한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도 하느님의 공정, 하느님의 정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실천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도청을 당하여도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는 그가 과연 자유를 논할 수 있을까 싶지만, 노동계를 탄압하여 집회, 결사의 자유조차 빼앗으려고 하는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렇듯 윤석열은 무능합니다. 그가 약속했던 헌법 준수도,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도,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도 어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겨우 1년인데 남은 4년을 이대로 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어제 부활 제4주일은 착한 목자주일이라고도 불리는 성소주일이었습니다. 복음은 양들을 이끄는 착한 목자에 대하여 말합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이끄는 대통령은 착한 목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착한 목자이기는커녕 양의 탈을 쓴 1위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토론회와 각종 연설을 통해 그는 드러내놓고 나는 양들을 잡아먹는 1위다 라고 말하는 듯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인기에 대통령이나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준비되지 않은, 그냥 호기심에 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우리는 그를 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 뽑았으니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미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에게 많은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다만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발걸음이길 바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국민들입니다. 한간에 떠도는 건진이니 천공이니 하는 법사들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냐와 같은 거짓과 왜곡을 일삼는 무리들도 아닙니다. 검사들을 비롯한 최측근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전과 하느님 나라를 꿈꾸는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국민들을 필요로 하지 않나 봅니다. 처음부터 좋지 않았지만 자꾸만 떨어지는 지지율을 두고 일희일비하지 않겠으며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국민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우리는 무엇이라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내려오시라.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앞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몸바친 수많은 영령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며 망치지 말고 한 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라면 법의 심판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기를 염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함께 갈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이든 여자이든 진보이든 보수이든 진정 대한민국을 위한다라면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걸어갑시다.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과 복자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의 영령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